자주 보거든요. 옆에 새가 물 표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상 업로드한 사이에 햄버거 다 식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이제 수업을 들어야 해요. 오늘 들어야 될 수업은 4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화이팅! 그럼 수업 듣고 올게요. 안녕! 아, 하느라 벌써 7시예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냉장고에 있던 김밥 전자레인지에 데웠고요. 이거는 어제 시켜 먹은 통닭, 치킨 남은 거 에어프라이어에 데웠고, 이것만 먹으면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가지고 샐러드도 한 접시 만들어왔고, 그리고 콜라 대신에 콤부차. 이거 국제시장 통닭이거든요. 약간 옛날식 튀김 옷에 카레 가루를 넣었나 봐요. 그래서 카레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치킨을 막 시켜 먹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얘는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이십니까? 아, 네. 사실 제가 어젯밤에 프로세스 정리를 좀 해... 다 한다고요? 보시는 사항은 일반적인 경우. 오늘 저희 집에 인사를... 제 생각엔 그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냥 실수하면 나한테 알려줘. 그래야 내가 빨리 수습하겠지. 'Cause all I want and I pray, I believe in the better day. I'm kinda stuck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at my pace?